여긴 바젤 SBB 역 앞이에요. 평소에 바젤역을 많이 지나다녔는데 생각해보니까 막상 바젤을 여행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젤을 좀 구경해보려고요. 바젤은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 세 국가의 국경이 맞닿는 지역에 인접해 있는 스위스의 대도시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제가 스위스로 여행을 갈 때 꼭 한 번씩 지나가는 곳이기도 해요. 매번 환승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바젤을 둘러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유롭게 바젤을 구경하고 갈 거예요. 기차역 뒤편으로 나왔는데 스트리트푸드 파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마 잠깐 길거리 음식 축제를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한국 부스도 있었는데 떡볶이랑 치킨이랑 핫도그 팔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떡볶이랑 치킨은 이제 진짜 유명한 한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핫도그 파는 건 좀 특이했어요. 독일 살면서는 보기 되게 드물었거든요. 핫도그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기본으로 소세지랑 빵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에 치즈 넣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세 개 조합이 뭔가 유럽 사람들한테 친숙할 것 같은 느낌? 크로크무슈나 독일 부어스트브로도 그런 조합이니까 빵에 헹궈 그냥 먹기도 하거든요. 치즈 얹기도 하고. 그래서 반응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젤의 알트슈타트 구시가지 지역으로 이동해 볼게요. 가는 길에 있는 공원에서 전시회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 곳곳에 사진이 설치돼 있었어요. 걷다 보니 왠지 좀 멋져 보이는 건물이 등장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민스터 성당인가 했지만 엘리자베스 열린교회라고 하네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지만 건물이 멋지네요. 이 교회는 바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에요. 민스터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여기도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공사 중이지 않은 모양에서 보니 건물도 꽤 멋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쪽으로 독일인이 사랑하는 브랜드 잭 울프스킨이 보이네요. 걷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 먹을 때를 좀 찾아야겠어요. 좀 느끼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을 좀 둘러볼게요. 초밥집, 버거, 비건 식당, 여기도 버거, 버거킹, 술집. 저기로 보이는 건 아이스크림집이고 아모리노, 장미꽃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집이죠? 들고 사진 찍으면 예쁘니까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점심 메뉴 정하기가 진짜 어렵네요. 머리 아파서 잠깐 상점 구경 좀 하고 그리고 머리 좀 식힌 다음에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저 보라색 가방 약간 예뻐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거 입으로 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고민하다가 왠지 귀찮을 것 같아서 안 샀어요. 그리고 여기 랜덤박스도 팔더라고요. 근데 비싸요. 이 가구점도 구경하고 싶은데 지금 안 열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보던 동네에는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그냥 트램 타고 다른 동네로 가려고요. 트램 타고 가는 중에 메세플라츠에 되게 맛있는 태국 음식점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트램 타고 가는 중이에요. 도착했어요. 오면서 메뉴 조금 읽어봤는데 여기 맛있는 거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 스위스인 거 감안하면 그렇게 비싼가? 배고프니까 빨리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음료수부터 시켰는데요. 이름 타이 스페셜 아이스티였던 것 같아요. 맛은 홍차에다가 과일 시럽 조금 들어간 것 같은 맛? 저는 그런 맛을 되게 좋아해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 솜땀 하나랑 글래스 노들 샐러드 하나 시켰는데요. 이날 솜땀 처음 먹어봤는데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래요. 더 먹고 싶다. 그리고 이 샐러드도 면도 많이 있고 새콤달콤하고 새우도 많이 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디저트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시켰습니다. 이거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따뜻하고 부드럽고 고소한데 쫄깃쫄깃하고 찰떡 먹는 느낌 났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할 수 눈앞에 비치된 게 없어 가져갈 수 있길래 그것도 챙겨봤어요. 배도 불렀고 이제 다시 산책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오면서 봤던 강이 너무 예뻐서 강 쪽으로 갈 거예요. 좀 기다렸더니 테라스 좌석이 비어서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저는 제이드 우롱차를 주문했는데요. 아주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티팟에 3잔 정도의 차가 들어있는데 주전자 너무 예쁘고 차 따를 때 소리도 안 나고 보온성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탐나더라고요.
푸드로 같이 넣은 젤리도 맛있었고 마지막 잔은 설탕이 타서 마셨는데 그것도 좋았어요. 기차 시간을 슬슬 봤는데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메뉴판 보면서 조금 고민하다가 카페 밀라노 블렌드로 주문했어요. 고소하고 탄맛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저는 산미도 강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입에 딱 맞았어요. 아,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진짜 예쁘게 인테리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막 샹들리에도 있고 손 닦으라고 수건도 이렇게 있고 수건 다 쓴 거는 저기 수거함에 버리면 돼요. 빨아서 재사용하나 봐요. 핸드솝이랑 로션도 비치되어 있었고 티슈도 있어서 화장 고치고 나가기에도 좋고요. 아, 여기 들어갈 때 보니까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곳이더라고요. 맛이 보장된다는 거죠. 여행 중에 한 번쯤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마시고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마트플라츠에서 시장이 열렸더라고요. 규모가 꽤 컸어요. 그래서 잠깐 내려서 구경하러 갔어요. 시장에는 간단한 먹을거리나 정육 그리고 꽃이나 화분 등을 팔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도 한번 보세요. 뒤편으로 붉은 시청 건물이 보이는데 우와, 너무 멋지죠?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이쪽에는 채소랑 과일 같은 거 그리고 여기도 간식거리 조금 팔고 있고요. 사람들이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길래 뭐지 싶어서 따라가 봤는데 이 안에 술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 문이랑 바깥쪽 문이 둘 다 열려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긴 했어요. 풍물 술집인 거죠? 약간 재밌는 컨셉이네요. 약간 양쪽 끝에서 카운터 놔가지고 해주고 대상하게 시킨 다음에 걸어나가는 걸 술 마시고 그리고 잔 돌려주고 나가는 컨셉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트램을 타고 기차역으로 가서 독일로 돌아가려고 해요. 즐거웠던 바젤 여행 이제 끝! 너무 좋았던 라인강에서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